오늘 서울 중구에서 만화로 읽는 인물 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연이 열렸습니다. 기념식에는 김종인 위원장,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들이 참석했습니다. 행사에는 5.18 민주화운동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 등이 인사말을 나눴습니다.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서적 중 전기 형태로 출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군인 출신인 노 전 대통령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했고, 지난 2021년 향년 88세로 서거했습니다.